광주 서구 효창 FC와 광주 서구 포드 FC의 맞대결 호남대학교 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주심의 입실과 함께 경기가 시작됩니다. 김익희 접근해 나갑니다. 자, 박스 김익희. 안까지 들어옵니다. 오, 자, 김익희 잡았어요. 아, 네. 포드 FC가 좀 배치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자, 한 방에 나갑니다. 이동현이에요. 자, 옵사이드 아니에요. 이동현. 자, 왼쪽으로 줍니다.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마무리가 될지. 네. 슛!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효창 FC 왼쪽 명건욱 올려줍니다. 네. 자, 수비 먼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받치고 있는 효창 FC. 자, 연결이 되네요. 슛! 막았어! 황우인 골키퍼. 자, 지금은 구석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네. 자, 강우혁 가운데로 왔어요. 연결됩니다. 이종석. 이종석. 잡았어요. 이종석. 잡았어요. 그러나 막아냅니다. 박수학 골키퍼. 이거는 어마어마한 걸 막아줬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요. 조금 전 포드 FC의 기회. 자, 이 패스가 좋았고 사실 네. 이 첫 번째 터치는 좋지 않았는데 힘에서 밀리니까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잖아요. 네. 상당히 체격 조건이 좋거든요. 네, 올라갑니다. 여기서 통과. 그러나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명건욱 또 접고요. 자, 명건욱이 왼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맞아요. 있고요. 자, 가운데서 자, 띄워줍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첫 골! 들어왔어요. 첫 골이 나왔습니다. 효창 FC. 자, 예. 자, 여기서 넘어올 때 네. 떨어뜨려 주고, 자, 지금은 쇄도하는 중앙선을 아무도 음흠. 지금 맡아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네. 자, 중앙선 선수가 차분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창 FC의 공격이 다양하다는 것은 이제 측면 쪽으로 공간에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박스 안쪽에 들어와서 슛.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구 포드 FC가 공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구 효창 FC가 공격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포워드 FC의 수비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는 좌우 측면 폭을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네, 주광선 주고 뜁니다. 연결 잘 받았고요. 주광선!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이 슈팅 튕겨져 나오는 걸 잘 쇄도했던. 자, 골 장면이죠. 두 번째 골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더듬는 사이에 네. 소영민 선수가 쇄도하면서 네. 득점. 그러니까 지금 결국 네. 이 쇄도라는 과정에서도 수비가 따라붙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리바운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지금은 점수차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가마올림을 해야 돼!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상당히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야, 절묘하게 감겨서 올라갔고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박영수의 신장도 190이 넘으니까요. 네. 지금은 세트피스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 수비도 이렇게 공격 여유가 생기면서 짧은 패스도 더 정확해지고 있고요. 공간 쪽 먼 거리 주거리죠. 막아내는 황우인 골키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수차가 주는 네. 여유로움이에요. 용주 선수의 슈팅이었어요. 네, 황우인 골키퍼의 다이빙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 의지가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골 넣으면 더 넣고 싶죠. 돌파. 자, 여기서 걸렸는데요. 그대로 플레이 이어집니다. 왼발 슛. 오우. 크로스바 넘어갑니다. 본인의 이 득점도 좀 노리는 듯한. 그렇죠. 네. 이 볼이 흘러나오면서 아, 다시 왔군요. 네. 아우, 이게 뚝 떨어지긴 했는데. 자, 오른쪽으로 네. 열어줍니다. 자, 오른쪽 소영민. 소영민 접고요. 왼발. 뜨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골 욕심을 펼쳐봤던 효창 FC.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2024 K5 디비전 리그 개막전 서구 효창 FC와 서구 포드 FC의 맞대결은 광주 서구 효창 FC의 3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